같이 한번 16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를 한번 보시면 Just like people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지. 마치 사람처럼 이런 뜻이죠. Like 고모처럼 단순히 사람처럼 No two places 자 어떤 두 장소도 주어 Can be 그 다음에 alike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같은 이란 뜻이란 말이야. 같은 동일한 이란 뜻으로 형용사로 쓰이는 서술 형용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형용사하고 부사를 같이 묻는 문제 형용사 부사를 같이 놓고 묻는 문제일 때 뭐부터 접근하는 게 좋죠? 형용사부터 바라보는 게 좋은데 형용사는 두 가지로 쓰일 수 있지 문장 내에서 어떻게 쓰인다? 이제 보어로 쓰일 수 있고 명사를 수식해 줄 수 있다. 부사는 명사를 제외하고 다 수식할 수 있다. 명사 안 되고 왜 품사를 수식 마지막으로 한번 명사 왜 품사 뭐가 있는지 그래서 수식할 수 있는 애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자. 마지막입니다. 부사, 동사, 조부정사 오케이. ing, 동명사, 분사, ing, pp 자, ing, pp, 분사는 뭐야? 형용사지. 형용사 수식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문장 전체 문장 전체를 수식해줄 수 있다 이거죠. 여기서 봐봐. 만약에 exact로 쓰고 싶어. No two place can be exact 그 다음에 alike야. 그러면 이런 문장 한번 써보자. 그녀는 키가 크고 아름답다 라는 표현을 영작해봐. 어떻게 해야 되지? She is tall 그 다음에 아름답다 beautiful 요게 뭐가 들어가야 돼? and가 있어야 되지? 요거의 포인트는 뭐냐면 she가 주어 is가 동사 그 다음 tall하고 beautiful이 보어로 쓰이는 건데 보어를 나열하고 싶으면 보어를 여러 개 쓰고 싶을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and가 있어야 돼. 자 그럼 봐봐. 어떤 두 장소도 정확할 수가 없다 그리고 비슷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쓰고 싶으면 이거를 보어로 쓰고 싶으면 이게 보어 보어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 뭐가 있었어야 돼? and가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 어떤 두 장소도 정확하게 같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여기 뭐야? exactly가 정확하게 같은 이게 뭐였어? 형용사였지. 형용사 보였잖아. 그지? 정확하게 같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부사의 모수식 형용사 수식 이렇게 가는 거지. 이제 이런 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 내공이 있으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풀어낼 수 있어. 아 보어는 두 개 나열을 엔드 없이 할 수 없지. 이거 이건 틀리는 거네. 이런 비슷한 문제를 언제 풀지 모르기 때문에 또 틀릴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공부할 때 어떻게 깊게 그리고 어법은 휘발성이 굉장히 강해. 그래서 두 번, 세 번 복습할 계획을 다 세워서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어. 똑같은 걸 공부해도 같은 결과가 아니라 다른 결과가 나와. 그것은 그 사람이 학습을 어떻게 영위하느냐 학습을 어떻게 이끄느냐에 대한 습관 이것으로 인해서 결정되니까 그런 점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래서 A는 exactly가 정답으로 풀 수 있어야 된다. B를 갑시다. 우선 cold하고 ing야. 요게 지금 ed고 ing. 아까 뭐 하라고 했어? ing, pp, 투부정사일 때 무슨 생각하면서 접근해라? 동사 아닌가? 라는 생각하고서 접근하라고 얘기했었지? 그럼 당연히 해석하게 되거든. 해석하면서 분석하라는 얘기야. 요게 지금 동사가 아닌 다른 형태로 쓸 수 있어. 그러면 얘네들의 특성으로 가면 돼. So many large city, 많은 큰 도시들이 have 가지고 있다. 동사 있네. 뭐를? 굉장히 큰, 아주 큰. 이게 뭐야? 부사. 아주 큰 건물, 형용사, 명사 수식, 이게 목적어. 그래서 지금 동사는 아니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네들은 뭐로 봐줘야 돼? 분사로 봐야지. 자, 분사가 ing. 이거 n은 명사야. 그냥 pp. 얘네들이 형용사잖아. 그러니까 지금 명사를 이렇게 후치 수식할 수 있지? 어떤 구조로? 뭐의 생략으로? 그렇지. 여기 사이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으로 ing가 명사를 후치 수식, pp가 명사를 후치 수식할 수 있지.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비동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있는 거고 기능하는 거란 말이야. b 플러스 pp를 뭐라고 불러? 수동태. 수동태의 특성은 뒤에 목적어가 있다 없다. 없다. 얘는 없고 얘는 b 플러스 ing는 뭐라고 불러? 진행형이라고 부르지. I am cleaning. 나는 청소를 하고 싶다. 그럼 뒤에 뭐 써야 돼? 내 방을, my room 이런 애들이 나와야 되겠지? 얘는 목적어 나온다. 몇 형식 기준으로? 3형식 기준으로. 자, 콜은 몇 형식이었어? 아까 공부했지? 5형식. 딱 좋네. 그러니까 5형식이니까 ing로 쓰였을 때는 뭐가 나와야 돼? 목적어만 나와? 그렇지, 목적격 보어도 나와야지. 그래서 콜이 수동태가 되면 이런 식으로 목적어, 목적격 보어인데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여기 어떻게 돼? be cold가 되고 목적격 보어는 그대로 내려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5형식 동사, 4형식 동사가 수동의 형태로 쓰이면 수동태지만 뒤에는 뭐가 있을 수 있어? 덩어리 하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지금 여기서는 어때? 굉장히 큰 건물이야, 높은 건물이야. 근데 skyscraper, 이게 지금 하나의 명사하고 목적격 보어의 형태로 볼 수 있겠지? 불리우는 뒤에 지금 덩어리가 하나니까 뭐라고? 고층 건물이라고 불리우는 굉장히 높은 건물을 많은 큰 도시들이 가지고 있다. 무슨 문제였어? 분사였고 동사는 5형식이었어. 그러니까 동사의 종류도
구분해서 기억해야 돼. 특히 동사를 외울 때, 우리가 만약에 단어를 외워. 근데 내가 이 동사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어디서 분명히 4형식인지 5형식인지 본 것 같다. 그럼 어떻게? 얘네들의 어떤 형식을 좀 구분해서 기억해 놓으면 나중에 내공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C를 가서 봅시다. 하나는 S가 없고 하나는 S가 있어. 이건 뭐 뻔한 거지. 뭐 묻는 문제야? 단수복수 주어 찾아서 수일지 해라. Learning about this pattern. 뭐뭐에 대해서 배우는 것. 이거 뭐로 봐야 돼? Learning? 동명사. 동명사 투부정사. 명사절이 주어 위치에 나올 때는 단수 취급이야 복수 취급이야? 단수 취급. 그러니까 여기서 help가 맞아? helps가 맞아? helps가 맞겠지. 일반 동사일 때는 s를 붙여줘야 된다. 주어가 단수일 때. 이거 동사.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돕습니다. 우리가 뭐 하도록 이해하도록 세계를. help은 무슨 동사? 준서요. 그래서 us가 목적어, to understand, 여기 목적 격포. 우리가 이해하는 거, 세상을 어떻게? a little better, 조금 더 잘. 부사야. well이라고 하는 부사가 비교급 형태로 쓰이는 거지. 그러면 더 잘, 약간 더 잘 세상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C의 정답은 helps가 된다. S로 보시면 되겠고 정말 중요한 거야.